UDC2022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두나무 회장 송치형입니다. 먼저 현장 무대가 아닌 온라인으로 인사드리게 된 점 양해 말씀드립니다. UDC는 두나무가 블록체인 생태계를 활성화하고 대중화에 기여하고자 5년 전부터 사명감을 가지고 진행하는 행사입니다. 올해도 기대 이상으로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UDC 첫 회를 개최한 게 5년 전인데요. 개최 첫날 비가 많이 와서 걱정이 많았습니다. 다행히 첫 회인데도 많은 분이 오셨죠. 오늘 오신 분들 중에 1회 때 오신 분들이 있었을지 모르겠네요. 2회는 인천에서 더 성대하게 열렸습니다. 그리고는 코로나 팬데믹이었는데요. 3, 4회는 온라인에서 여러분을 뵈었습니다. 3년 만에 오프라인으로 개최하게 되어 감회가 새롭습니다. 오늘 참석해주신 참가자 여러분, 국내외의 연사분들께도 감사 인사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가 여러분께 영감을 주는 자리가 되길 바랍니다. 오늘 발표는 최근 디지털 자산 시황에 대한 이야기부터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디지털 자산 시장은 작년 11월을 기점으로 냉각기에 접어들었습니다. 시기나 추세로는 글로벌 경제 상황에 동기화되어 있는 모습이기는 하나 더 큰 변동폭을 보이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가격은 작년 고점 대비 70%가량 하락한 2만 달러 선에서 유지되고 있으며 전체 디지털 자산 시가총액 역시 고점 대비 3분의 1인 1조 달러 수준입니다. 이번 하락장을 크립토 윈터라는 단어로 많이들 표현하는데요. 하락에 대한 상실감과 반등에 대한 기대감을 동시에 잘 반영하고 있는 은유인 듯합니다. 이 겨울의 끝은 언제가 될까요? 미국을 둘러싼 글로벌 경제 상황이 좋아지면 나아질까요? 아니면 과거와 같이 4년의 사이클이 필요한 걸까요? UDC를 처음 시작했던 2018년 9월에도 우리는 이와 비슷한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때 역시 2017년 말 고점 대비 디지털 자산 시가총액이 69% 가까이 떨어진 상태였고 크립토 버블, 비트코인 크래시 등의 단어가 말해주듯 여론 역시 지금보다 훨씬 좋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부터 이미 디파이, NFT 등 주요 DApp 초기 개념들이 생겨나고 있었고 다양한 투자자와 프로젝트 팀을 통해 발전해 나가고 있었습니다. 결국 3년여간의 긴 침체기를 넘어선 원동력은 디파이, NFT, P2E 등 각각의 분야에서 나타난 실제로 작동하는 상품, 서비스들이었습니다. 물론 1차적인 원인은 코로나로 인해 늘어난 유동성이나 주요 기관들의 투자일 수 있겠지만 그 투자의 저변에는 20년 디파이 썸머, 21년 NFT 및 블록체인 게임 열풍을 통해 검증된 블록체인 서비스에 대한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다양한 필요 조건들이 있었겠지만 제품을 통한 검증만이 긴 겨울을 끝내고 전고점을 돌파한 충분 조건이었습니다. 그리고 2022년 다시 찾아온 겨울을 넘어서기 위해 우리가 넘어야 하는 산 역시 블록체인 상품, 서비스를 통한 검증입니다. 지난 사이클 동안 검증했던 것이 단순히 컨셉이나 가능성의 수준이라면 이번에 검증해야 하는 것은 기존 서비스를 대체 보완하는 완성된 서비스여야 합니다. 그동안 투자된 금액만큼 해결해야 할 목표도 더욱 높아진 셈입니다. 스타트업으로 치면 시리즈 B 또는 C 정도일까요? 다행히 목표가 높아진 만큼 블록체인 서비스 환경은 2018년에 비해 비교할 수 없이 좋아졌습니다. 요원할 것만 같았던 이더리움 머지가 성공적으로 완료되면서 확장성 향상을 위한 첫 발을 내디뎠고 완성도 높은 레이어 1, 2 체인들이 하나씩 나오면서 늘 발목을 잡던 스케일러빌리티 이슈가 점차 해소되고 있습니다. 사용성 및 접근성 역시 많이 개선된 모습입니다. 이제는 각각 2천만 MAU가 넘는
대표적인 지갑 클라이언트들과 다양한 키 관리 방식으로 인해 온체인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이 이전과는 몰라보게 달라졌습니다. 실제로 22년 9월 16일 기준 각각 이더리움 581만, 폴리곤 234만, 솔라나 1250만 개의 어드레스가 활성화된 상태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서비스 개발 환경 역시 이전에 비해 놀라울 정도로 개선되었습니다. 블록체인 개발자 커뮤니티도 2018년에 비해 3배 이상 성장했고, 다양한 블록체인 인프라 서비스들이 출시됨에 따라 온체인 서비스를 만들기 위해 고민해야 했던 노드 운영, 오라클 연계, 지갑 연동 등에 대한 이슈가 간편한 API를 통해 해소되고 있습니다. 토큰의 개념이 NFT로 확장됨에 따라 초기 금융 및 핀테크 기업 중심으로 이루어진 블록체인 프로젝트 참여가 브랜드, 커머스, 컨텐츠 등의 다양한 분야로 확대되고 있는 점도 긍정적입니다. 2020년도 이전에는 가상화폐, 미들맨 제거, 데이터 주권 등을 주제로 금융사나 유통사 SCM 중심으로 블록체인이 적용되었는데요. NFT 도입 이후 나이키, 구찌, 루이비통 같은 유명 브랜드부터 통신사, 백화점, 홈쇼핑과 같은 유통사 등으로 확대되는 추세입니다. 적용 방식 또한 단순 이벤트, 경품 수준의 접근에서 최근 스타벅스 같이 멤버십 개념을 적극적으로 도입하려는 움직임도 일어나고 있어 앞으로가 더 기대됩니다. 이러한 다양한 기업의 참여는 단순히 자본 및 인력 유입 외에도 대중적인 관심을 모으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환경이 좋아진 만큼 경쟁은 더 치열해지고 서비스에 대한 기준 또한 높아지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사이클 동안 축적된 자금을 바탕으로 다양한 DEP 서비스들이 준비 중이고 국내외 대기업의 관심이 늘어남에 따라 다양한 협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사용자들의 눈높이나 규제기관의 이해도 역시 높아져 단순히 서비스의 완성도뿐만 아니라 프로젝트 팀의 관리 및 내부 통제 관점에서도 높은 도덕적인 기준이 요구될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두나무가 나아갈 방향성 역시 서비스에 집중하는 것뿐입니다. 두나무는 크게 세 가지 방향성에서 기존 서비스 개선, 확장을 전개하고 있는데요. 디지털 자산 거래소인 업비트는 컴플라이언스와 투자자 보호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우선 올 한 해 동안 트래블롤 대응을 위해 베리파이 마습 서비스를 적용하고 현재 국내 21개, 해외 12개 거래소 및 주요 월렛과의 연동을 통해 안전한 입출금 네트워크를 구성했으며 컴플라이언스 조직을 강화하여 전년 동기 대비 3배 수준으로 확대해가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업비트 투자자 보호센터를 통해 지속적인 이벤트 및 컨텐츠를 배포하여 투자자 보호를 위해 노력 중입니다. 업비트 NFT는 작년 10월 런칭 이후 점차 활성화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엄격한 저작권 관리와 KYC 프로세스에도 불구하고 순수 미술 중심의 국내 최대 NFT 거래소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KBU와 함께 크볼렉트라는 NFT 컬렉션을 런칭하면서 새로운 고객층을 확보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다양한 컬렉션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또한 업비트 NFT는 기존의 루니버스 NFT 중심의 환경에서 이더리움 기반의 ERC721 등 다양한 멀티체인 확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작년 이맘때쯤에 하이브와 합작하여 설립하고자 했던 JV인 레벨스도 다양한 웹3 사업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높은 퀄리티의 K-POP 아티스트 ITP들과 두나무가 가진 블록체인 및 UI, UX 역량을 결합하여 좋은 서비스를 준비 중이니 기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외에도 다양한 웹3 사업을 레벨스에서 준비 중이지만 내년 UDC에서 그 성과를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UDC에서는 메인넷, 레이어2는 물론이고 디파이, NFT,
게임 등 다양한 프로토콜, 뎀 영역에서 글로벌 탑티어의 연사분들이 발표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발표 내용 모두 흥미로운 주제를 담고 있어 기대가 되는데요. 아무쪼록 함께 하시면서 서로의 고민들과 성과를 많이 담아갈 수 있는 자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번 겨울이 얼마나 길게 지속될지는 모르겠지만 이 겨울의 끝은 이제까지와는 전혀 다른 새로운 국면이 될 것이라 기대합니다. 블록체인이 가진 상호 운용성과 구성 가능성은 거대 OTT와 SNS가 만들어낸 글로벌 콘텐츠 시장과 크리에이터 경제의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할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SNS 메신저보다 월렛이 더 익숙하고 토큰을 통해 본인의 아이덴티티를 관리하는 것이 일상인 블록체인 세대를 맞이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 길을 여러분과 함께해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이 자리에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내년에 다시 뵙겠습니다.